예약하려면은 새벽 6시에 알람 맞추고 탔습니다. 글렀습니다. 맨날 예약에 성공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클릭 세 번은 강하지.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거죠. 예약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테니스 코트 예약이. 아 그죠. 이거 예약하려면은 새벽 6시에 알람 맞추고 해야 되거든요. 매일 6시에 열려서 여기는 한 6시에 한 몇 분에 해도 되는 시간대고 저녁 8시, 10시 그 직장인 퇴근 피크 시간에 그때는 이제 못하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심해서 6시 딱 될 때 맞춰서 초까지 세서 맞춰서 들어가도 이미 차 있어요. 네, 못해요. 예약 좀 성공을 많이 해보셨나요? 전 단 한 번도 성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프리랜서라서. 아. 낮 시간 때도 괜찮아서 괜찮은데. 네. 직장인분들이랑 낮에는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제 같이 하려면은 저녁에 코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힘들어서. 아. 수강 신청하는 기분이네요, 대학생. 자, 9시 됐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11을 누르면 What?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4. 제 손이 느리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텄습니다. 글렀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예약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예, 비용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뉴에서 눌러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안 맞는 시간이 그게 완료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저희들도 누군가 이런 매크로를 통해서 부정예약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잠깐 있다가 또 없어지고 이런 형식이라 맨날 예약에 성공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직접 와봤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예약을 하는 건가. 매일 요 시간대에 잠을 좀 있다 그래가지고 와봤어요.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네. 클릭을. 그렇죠. 전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걸 클릭하고 넘어갔을 때 주소를 제가 다 수집을 해본 거죠. 그 URL을 다 찾아본 거죠.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규칙은 날짜만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코트를 그걸 찾아봤었어요. 따로 다 엑셀 파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날짜만 바꾸면 한 단계를 뛰어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클릭 세 번을 더 하죠. 그러네요. 그러면 거의 끝나는 거죠. 코트비 자체는 근데 사실 싸잖아요. 여기가 국립이라. 그러면 일종의 장사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코트 잡기는 너무 어렵다. 저는 매일 아침 9시마다 그거를 일정하게 계속 대신을 코트 대신을 드리는 거죠. 그거를 무조건 너는 네가 잡았어도 그 가격에 내놔야지. 이건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약 업무 자체에 대한 전체 공정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서버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징역 5년 이하 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인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약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